방법으로 아버님 일기를 쓰게 했다고 제가, 들었어요. 네, 평소에 저희 아버지가 일기도 잘 쓰셨어요. 근데 저거는 건강하실 때 쓰신 거예요. 뭐 마음이 울적해서 소주 한 병, 소주도 사오셨고 맥주도 사셨고 소주가 얼마, 맥주가 얼마, 총 얼마다.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라는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기를 쓰신 거고,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때 메모도 잘 했거든요. 아빠 지금 여기가 어딘지 이거 계산해 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이거는 치매 편찮으실 때 쓰셨던 메모예요. 소화제를 줘서 먹었다 이렇게 메모를 쓰신 거예요. 그리고 시체가 점점 좀 점점 이상해지죠. 달라지고 있어요. 예. 그 치매 환자한테 안면 인식에 대해서 장애가 오면은 특정적인 호칭을 붙여주면 괜찮아요. 맞아. 희구했을 때 못 알아 들으실 때 방송하는 딸이 누구야? 서사를 부여하는군요. 희구라고 말씀하세요. 그런 걸 저렇게 메모에 쓰신 거예요.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한테 꼭 하면은 정말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손으로 쓰는 일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, 이런 일기를 쓴다는 거는 굉장히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. 예. 어느 날 하루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내 기억을 계속 복기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. 또 일기를 쓸 때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,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,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.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세 개가 다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거든요.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건데, 이 세 가지를 계속 복기할 수 있게 일기를 쓰게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셨던 것 같아요.